지난 18일 시작돼 21일 막을 내린 충장축제의 주무대인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은 모처럼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동구청의 축제 결정은 무모한 도전으로 비춰졌지만 시민들에게는 희망의 빛으로 가득한 축제였습니다. 현장 소식을 양재희 기자가 전합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번화가인 충장로는 오랜 역사와 빠른 변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거리입니다. 매년 10월 충장로의 특징을 살린 추억의 충장축제가 열리는데 2021년에는 11월로 연기되어 열렸습니다. 추억의 충장축제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70-80년대 충장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추억의 테마거리가 조성되고 또 그 시절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게 체험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축제는 5.18 민주광장 및 광주 동구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제는 힐링, 예스 충장축제이고 콘셉트는 향수 앤 치유, 추억의 앨범, 청바지, 아시아를 품은 세계화입니다. 11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박 4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해 11월 21일 일요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의 대형 공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관람자 사전 접수를 진행했으며 5.18 민주광장 주무대 행사에서는 천여 명의 규모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만 관람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충장로 일대 차량 진입이 금지됐고 각종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충장축제는 하나의 추억을 꺼내온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감상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의 스티커를 한 장씩 투표하여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작품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참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한 진행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다들 마스크 잘 쓰시고 방역도 잘 지켜주셔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좋은 축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일 토요일, 세월은 흘러도 추억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콘셉트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는데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해 찾은 관객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충장로 우측에서 주로 만나고 충장도 많이 놀고 있었는데 그 옛 추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충장축제 오게 됐는데 아주 재미있고 그동안 쇠락했던 충장로 일대가 모처럼 인파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전 접수를 해야 하는 주무대 행사는 축제 첫날인 18일에 펼쳐지는 개막식 및 축하 콘서트에는 가수 송가인, 박남정, 전영록 등이 초청돼 추억을 이야기하는 콘서트를 선보였고 축제 마지막 날인 21일 폐막식 및 콘서트에는 가수 원미연, 박강성 등이 출연해 광주의 기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JBC 뉴스 양재희입니다.